2007년 4월 15일 일요일 아침, 대전 신탄진역 근처의 단골 백합다방으로 모닝커피를 마시러 간 남자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방 앞 길가에 종업원 최씨가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던 것인데, 자세히 보니 배에 칼이 찔려 탈장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가 된 남자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최씨는 구급차에 실려 간 뒤에 대덕 경찰서의 형사들 30명 전원이 다방으로 출동했습니다. 백합 다방의 종업원 최씨는 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대덕 경찰서의 김현수 형사는 휴일에 호출을 받고 다급하게 출동했는데, 현장을 보자마자 큰 사건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방 앞부터 계단으로 이어진 길목으로 바닥과 소파, 전화기, 수건, 싱크대 등 수없이 많은 핏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 형사는 비릿한 피냄새를 따라 들어간 화장실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또 다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는 다방 종업원 윤 씨였는데, 이미 심하게 공격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일요일 아침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방에 와서 종업원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과학수사대도 출동했는데, 다방 안에 있던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혈흔은 물론 의경 150여 명을 동원되어 반경 1.5km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수집하게 됐고, 이렇게 모인 증거물 총 100점은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수사팀은 살인범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게 됐는데, 강도라고 하기에는 현금 5만원만 사라졌고 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지인부터 다방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등 주변인은 물론 동종 전과자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까지 10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수사했습니다.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목격자가 나오게 됐는데, 범인이 살인 직후 밖으로 달아나면서 부딪힌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30대 후반가량의 키 175cm, 스포츠형 머리, 검정태 안경의 모습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관련자들은 혐의점이 없었고,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던 때 국가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수거한 증거물 속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DNA를 찾을 수 있었고, 그 DNA의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백합 다방에서는 영업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아직 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다방 금고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친 뒤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다방 외부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던 종업원 최씨와 마주쳤습니다. 최씨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곧바로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화장실 방향으로 달렸지만, 범인은 등산용 나이프로 최씨의 등을 찔렀습니다. 최씨가 쓰러지자 범인은 칼로 목을 그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씨가 다방에 출근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범인과 눈이 마주쳤고, 범인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배 부위를 찔렀습니다. 범인은 다방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렸고, 1.5km 떨어진 금강천변에 점퍼를 버렸습니다. 이후 낚시꾼이 검정색 점퍼를 주워서 보관하다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에서는 피 묻은 휴지에 있던 것이 남성의 DNA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누구인지는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으로 점퍼의 루미널 검사를 하고 범인과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했는데, 휴지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고 피해자 최 씨와 윤 씨의 DNA도 나왔습니다. 또한 점퍼 안에 있는 크라비트 점안액을 발견했는데, 이 점안액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서 경찰은 병원을 수색하며 처방한 환자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크라비트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람이 전국에 1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병원 기록을 추적하며 포인망을 좁혀갔지만 1000명의 사람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의 조남수 연구원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논문으로 깜짝 놀랄 DNA 수사를 제안했는데 바로 남자 유전자는 남자 가족과 같은 성씨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국과소에서 용의자를 찾다가 성씨 염색체를 결국 찾아냈는데 바로 O씨라는 성이 나왔고 범인은 1989년 연쇄살인 전과를 가진 오이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오이균은 충북에 있는 아버지 묘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성인용 게임에 빠져서 막차를 놓치게 됐습니다. 신탄진역에서 노숙을 한 뒤 차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던 중 백합다방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이균은 17살 미성년자 나이에 3명을 죽인 연쇄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 60대의 노인을 하고 사망하게 했고 7살의 유치원 유양도 하려고 하다가 큰 소리로 울자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당시 연쇄살인을 했지만 미성년자로 징역 15년만 살고 2005년 만기 출소를 한 후 2년 후 이 사건으로 잡힌 범인 오이균은 당시 경비보안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오이균은 크라비트 점화액을 구입한 기록으로 회사로 찾아온 경찰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조사를 받고 DNA도 제공했는데 다음날 경찰이 집과 회사를 찾았지만 도주한 후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 앞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며칠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온 살인범 오이균을 잡게 됐습니다. 오이균의 범행 동기는 영도포로 갈 차비 3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범인 오이균은 사건이 일어난 지 80일 만에 검거가 됐는데 과거에 3명을 죽이며 연쇄살인을 했음에도 미성년자로 15년 형을 받았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오이균에게 죄를 반성하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앓는 점이 고려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오이균은 예전에는 3명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5년 형을 받았지만 그때 예외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백합다방의 조검원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오이균은 앞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와 같은 범인도 다시는 탄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피 사건부였습니다.